2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1%대로 올랐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이 곧 승인될 거란 기대감이 커진 데다 미국 경제지표도 일제히 호조를 보인 덕분인데요. 3대 지수 모두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약세 출발했으나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장 막판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09% 내렸고 프랑스 깨크 지수는 0.09%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는 고용과 주택 등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개선된 데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날보다 51센트 상승한 배럴당 102달러 3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스가 3억 2,500억 유로 추가 긴축안에 대해 채권단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일 유로존 재무장관 정례 회의에서 예정대로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더 줄었습니다. 최근 주춤거렸던 고용여건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출발했지만 다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스 문제로 유럽 증시가 약세를 보인 것에 비교하면 역시 뉴욕 증시가 더 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11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뒀고 다우지수도 3년 9개월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뒷심을 발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미국의 경제 지표와 또 그리스 문제가 오는 20일 곧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간밤 글로벌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오늘 순서는 인베엑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덕에 역시 장 막판 들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경제 지표의 내용들이 그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지수와 관련된 내용을 끌어올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 지표의 내용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물가지수와 관련된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보다 낮은 수치로 증가세가 나오면서 인플레 우려도 한결 덜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96% 오른 12,904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1.51% 상승했습니다. 2,959에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지수도 1.1% 상승한 1358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거양했던 GM이 9% 이상 상승하면서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금융주의 움직임도 1% 이상 상승하면서 고른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는 애플도 1% 이상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투자 의견 강등 소식이 전해진 아마존은 2.46%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실적 부진 내용이 전해졌던 JM 스모커는 8% 이상 하락하면서 오늘 많이 내렸던 종목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어제는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결정이 다음 달 4월로 늦춘다라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냉각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는 20일 다시 예정대로 승인안을 한다고 발표했었죠? 네. 네. 이게 하루 걸러서 내용이 이쪽으로 갔다가 네.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그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조금 혼재된 그런 흐름인데요. 그 앵커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재 채권단과 그리스가 그 주요 부분에 합의를
이미 마친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온 소식은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라면 오는 20일 다음 주 월요일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과 관련된 내용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현재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어제 나왔던 내용은 총선 이후에 구제금융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이는 비교적 네덜란드나 그 덴마크 등 비교적 그리스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고 의심이 많은 국가들이 좀 볼멘 소리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자꾸 그 분열 양상을 보이자 독일이 이런 부분을 조금 다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에스크로우 계좌로 현재 2차 금융 1300억 유로를 관리하는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아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유로존 정례 회의 때 그리스가 현재 상정하고 있는 추가 긴축안 약 3억 2500만 유로와 관련된 내용도 이미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구하고 있는 일부 야당이 집권을 하게 된 이후에도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의 확약서도 일단 제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20일 날 이 그 어려운 부분의 내용이 빨리 마무리가 되기를 현재 모든 EU 국가들이 바라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4월 총선 이후에도 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제협상 논란은 없겠다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이른바 이제 신민당 당수가 현재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그렇죠. 예, 신민당 당수인 사마라스가 이런 부분에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확약서를 일단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당 대표인 전 파판드레우 총리, 그 다음에 현 신민당 당수인 사마라스 당수가 모두 이에 약속을 한 내용을 사인을 했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런 부분에 그리스가 약속은 지킬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워낙 이제 그리스의 변수가 많다고 보니까 이런 쪽에 이제 그 독일이나 유로존 국가들이 조금 더 단단히 그 약속을 좀 받아내려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럽 중앙은행을 비롯한 유로존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국채를 새 국채로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ECB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요. ECB가 현재 그리스의 국채를 일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민간 채권단의 채무 탕감과 현재 연결해서 이런 부분도 ECB도 채무 탕감에 나서야 된다는 것이 시장의 이제 중론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국채를 이른바 손실을 보게 되면 ECB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이 손실을 보는 계정은 따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이제 고민이 있어서 새로운 국채로 현재 교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새벽에 전해졌습니다. ECB가 그 매입한 그리스 국채 규모는 약 500억 유로 정도 수준인데요. 매입 당시에 할인가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동종 그 만기, 그 다음에 쿠폰 레이트 이런 부분이 똑같은 부분으로 새로운 국채로 교환을 하게 되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리스가 국채 상환을 잘 이행을 하고 디폴트에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경제 성장이 다시 올라간다는 그런 그 전제 조건 하에서겠죠. 이렇다면 현재 ECB가 가지고 있는 국채와 관련된 그리스 문제는 채권단의 그 어떤 채무 탕감 이런 쪽에서는 조금 빠져나가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유로존의 중앙은행에 나눠주겠다라는 이익 쉐어 이런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 ECB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다는 소식이 현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밤 스페인은 국채 발행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낙찰금리가 조금 더 올랐다고 하죠. 네, 최근 그 국채와 관련된 그 시장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스페인의 국채 금리와 관련된 낙찰 금리가 다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역시 현재 그리스 문제가 빨리 봉합을 가져가지 못하는 쪽에서 다소 시장의 우려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스페인은 40억 7천만 유로의 국채를 유럽 국채 시장에서 소화를 했는데요. 3년물 금리가 3.332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2.861을 받았던 데보다는 소폭 현재 올라간 수준이고요. 그렇지만 프랑스는 84억 6천만 유로의 국채를 소화하면서 2년물 낙찰금리를 0.89를 받으면서 이전 수치인 1.05보다는 낮아진 수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스페인의 그 내용들이 다소 조금 그 이런 우려감이 국제시장에서의 낙찰금리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런 그 위험성은 현재 크게 현재 위험성이 대두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좀 위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경제 지표들 내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비를 제외한 다른 거시경제 지표들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점진적으로 계속 개선세가 네.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간밤에 들어온 소식도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주간 네.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4만 8천 건을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인 35만 8천 건 대비해서 많이 하회를 했습니다. 전주 대비해서도 1만 3천 건이 현재 줄어든 수치고요. 4주 평균도 소폭 내려갔습니다. 36만 5,250건으로 현재 집계가 돼서 고용지표와 관련된 개선세는 더디지만 현재 꾸준히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미국의 주택 시장도 조금 점진적으로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발표됐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요. 네. 그 신규 주택 착공과 관련된 쪽도 예상 외로 현재 1월 수치는 좋은 쪽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1월 주택 착공 건수는 69만 9천 건을 기록을 했는데요. 1.5% 상승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0.4 정도, 4% 정도, 0.4% 정도 올랐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 아주 좋은 수치가 나왔고요. 12월에는 1.9% 오히려 감소했었습니다. 이쪽에서는 현재 반전 신호가 좀 나왔다는 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택 허가 건수는 세부 항목으로서 67만 6천 건, 예상치인 68만 건을 조금 미달한 부분이 다소 수치상으로는 엇갈리는 부분이지만 1월 주택 착공과 관련된 쪽은 현재 시장이 예상한 부분보다는 회복세가 좀 빠르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쪽으로 평가를 해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도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몸이 좋다고 하죠? 네, 인플레 우려는 뭐 크지 않다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시각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인데요, 0.1% 상승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0.4%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보다는 조금 덜 올라간 수치가 나왔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0.4% 오른 수치로 나왔는데요. 이 근원 물가 지수는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수치입니다. 1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한 수치인데 이 내용도 예상치인 4.2% 언저리 정도 수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어서 인플레 부담은 현재 크지 않은 상태로 이어지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어제는 뉴욕주 제조업 경기도 역시 호재를 보였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역의 2월 제조업 경기도 최근 넉달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뉴욕주 엠파이어 스테이트 네. 지수도 어제 좋았고요. 그렇죠. 오늘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도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는 10.2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9보다는 현재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1월에 7.3보다도 현재 개선세가 나왔고요. 따라서 뉴욕주와 필라델피아주, 이른바 그 상업 지역이라고 분리될 수 있는 비교적 도시 기능이 활발한 이런 지역에서의 제조업 경기는 현재 빠른 속도로 현재 회복세를 타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동차나 고가 자본재 수요 쪽에서도 의미 있는 정도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수치가 나왔다는 점이 좋은 부분이라고 덧붙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 의회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득세 감면안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하죠. 네, 당초 2월 말까지 네. 한시적으로 공화당의 반대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벽에 부딪혔는데 공화당이 조금 민주당 쪽에 손을 좀 들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연말까지 급여세 감면안, 소득세와 관련된 쪽에 조금 더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쪽으로 공화당이 조금 현재 양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말까지 소득세 감면안의 연장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약 1억 6천 명의 그 혜택이 현재 돌아가고 있고요. 급여세도 2% 이상 현재 조금 줄 것으로 보여서 세금 부담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원에서 표결을 조금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지만 공화당이 현재 전향적으로 지도부가 이런 쪽으로 현재 민주당 쪽에 양보를 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화당이 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배경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 공화당 네. 입장에서는 올해 이제 11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대선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오바마 그 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을 낼 수 있는 후보자가 나타난다면 역시 현재 미국 경제를 봐서는 감세안이라든지 기존의 공화당이 가지고 있던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을 준용할 수 있는 부분의 숙제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조금씩 이런 쪽으로 현재 정책의 물꼬를 조금씩 이렇게 틀어주는 쪽으로 현재 공화당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미국의 경제 지표 호재 소식에 102달러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어제 크게 좀 올랐는데요. 어제 이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이란이 EU 6개국의 네. 원유 금수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 기폭제가 됐는데요. 오늘 유가도 소폭 더 오른 상태입니다. 0.5% 상승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2달러 31센트에 마감을 했고요. 금 가격도 30센트가 상승한 온스당 1728달러 40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금은 최근 그 인플레와 관련된 헤지 수단으로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수요 측면에서 현재 조금 더 현재 서포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밤 어떤 주요 일정들이 남아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주요 경제 지표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내일은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치는 0.3% 현재 상승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월 경기 선행지수도 현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는 0.5% 상승했을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벡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 오늘 그에 따른 국내 증시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신한 PWM 압구정 센터의 박재민 PB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밤사이 뉴욕 증시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와 그리스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했는데요. 아무래도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매주 목요일 날 발표되죠. 4년 만에 최저치로 나오면서 고용 지표가 이제 좋게 나왔다는 기대감, 그리고 주택 착공 건설 지표도 윗도는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뉴욕 3대 지수 1%대 정도 오른 모습을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유럽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 금융 지원안도 결국 20일 유로존 재무장관에 의해서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몫한 밤새 해외 증시라고 요약을 좀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이제 어제 오랜만에 조정당한 조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어제 보합이었습니다. 함께 다른 대형주들이 웬만한 업종이 2에서 3%대 이상 좀 폭락을 하면서 낙폭감이 좀 컸다고 느낀 하루였는데요.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 2000선 삼성전자 일부 대형주가 이번에 열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2000대 지수대는 과거 2000대 지수대랑 좀 상당히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월봉 차트상으로 딱 봐도 별로 오른 게 없을 정도로 좀 투자자들의 소외감이 들 수 있는 지수 상승 흐름이 이어왔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글로벌 증시 때는 호재가 많긴 했지만 오늘 국내 증시도 금요일자이지 않습니까? 관망 심리도 강할 것 같은데 오늘 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봐야 할까요? 예, 뭐 일단 외국인의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1월 달만 해도 외국인의 유동성, 그러니까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 물량이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썰물같이 들어오던 돈이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시장에 풀리지 않으면서 기관의 어떤 파운드 한매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 딱히 외국인의 유동성이 없으면 시장 힘이 딱 꺾인다. 이런 시장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적극적인 비중 확대도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바구니 담기 정도였고 그동안 비어놨던 오히려 개별 종목들로 보면 비중을 축소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밸류에이션 상으로 코스피 지수가 크게 싸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계속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2월 29일 날 유럽중앙은행의 2차 LTR로 추가 대출 프로그램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월 말 결국에는 2000선 안착 여부는 2월 이후 그리고 3월 선물 옵션 만기까지 연계해서 수급상을 체크해보시면서 시장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을 판단이 되고요. 금일 때 사실 밤사이 뉴욕 증시 올랐기 때문에 어제 또 떨어졌던 낙폭만큼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일단 자리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크게 오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업종별로 좀 체크를 해드리면요. 최근 주도주 대열에 올라서고 있는 게 아무래도 IT 관련 주들 중에 반도체 관련 업종입니다. 이 이유로는 대만 업체들의 치킨게임의 경쟁이 거의 끝난 상황에서 일본의 엘피다의 파산 가능성, 이런 게 이틀 전에 또 나왔죠. 그러면서 그런 뉴스가 흘러면서 국내 반도체, 특히 IT 업종들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좀 더 경쟁에서 지금 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 이격 조정시, 뭐 하이닉스나 KC텍, PSK 이런 중소형 반도체 업체들도 좀 노려보시는 것이 좋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최근 단기 많이 올랐던 화학업종 단기적으로 또 조정을 위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받았을지 이격 조정시 분할 매수. 이는 왜냐하면 3월 이후 중국의 긴축 완화 정책에 따른 수혜 업종은 화학업종만큼 수혜를 받는 업종이 없기 때문에 화학업종 단기 또 조정이 나온 만큼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좀 유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자시라면 남들보다 더 덜 먹기를 바라는
덜 먹기는 덜 먹는 전략, 덜 떼지는 전략, 구사하시는 전략을 통해서 유통이나 내수 업종 별로 오른 업종이 없습니다. 이 같은 업종들 좀 포트에 나눠 담는 전략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다시 기관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죠. 어제도 기관이 400억 정도 사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아무래도 대형주의 가격이 오른 게 없다고 하지만 밑바닥에서 오른 대형주들은 많습니다. 위에서 떨어진 낙폭은 컸었지만 또 밑에서 오른 폭이 컸기 때문에 그런 가격 부담 느낀 기관 투자가들이 소외된 중소형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역시 중소형주 중에서도 업종으로는 IT 부품주와 엔터테인먼트 성장성이 결국에 기대되는 유망 업종을 노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업종에서 특히 종목을 좀 찍자면 반도체 쪽에서는 테라세미콘,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 주에서는 인터플렉스나 플렉스컴 이런 업종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 우상향 모습을 보이면서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격 조정 시 얘네는 좀 따라가서 추격 매수 해볼 만하다. 수급적으로 너무 좋은 종목들은 결국에는 추격 매수가 좀 필요한 시기고요. 2000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 같이 좀 병행하면서 대형주보단 그래도 중소형주를 좀 금일장 그리고 다음 주 장까지 좀 보면은 중소형주 업종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매매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글로벌 증시 호재로 어제 낙폭은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수급이 좋은 중소형주 위주로 대응해보는 의견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앤 이슈가 이어집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100일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87% 떨어졌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가격 하락률보다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국내 휘발유 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름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102달러 달러로 예상했던 두바이유가 11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덕수 주미대사가 16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갑작스런 사임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권을 침해하거나 연루된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100일 동안 강남권 집값이 크게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박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10월 마지막 주에서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87% 떨어졌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가격 하락률인 0.34%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강남구는 1.75%, 송파구는 1.32%, 강동구는 1.23%, 서초구는 1.01% 떨어지는 등 강남 4구의 하락률이 컸습니다. 특히 이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은 -1.59%로 이 중 강남구와 강동구가 2% 이상 떨어지면 내림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 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의 집값 내림세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뚜렷합니다.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박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주택가격이 0.3% 오른 반면 서울은 0.2% 떨어졌습니다. 서울시가 1월 30일 뉴타운 신정책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3일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 의무 비율을 강화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축소 건의한다는 내용의 서민주거대책을 공개함으로써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집값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떨어진 편이지만 작년 11월에 비해 올해 1월에 경기도와 수도권 전체 평균인 -0.3%보다 하락률이 낮다는 점에서 박 시장의 정책 리스크보다는 유럽 재정 위기 등 대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닥터아파트 조은상 팀장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아니니까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반감이 있다며 정권이나 시장에 따라 정책 일관성은 없으니 불안한 상태라면서도 뉴타운 등의 난제가 꼭 박 시장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 휘발유 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름값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102달러로 예상했던 두바이유가 116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국내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죠?
네. 물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원유 도입 단가를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02달러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두바이유 가격이 벌써 116달러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아예 사상 최고치로 치닫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솔직히 그리스 사태보다 유가가 더 무섭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가 상승은 이란 핵 개발에 따른 위기 고조와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가뜩이나 하강 국면이 국내 식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두바이유는 배럴당 116.43달러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초에 비해서는 9%가량 오른 수준입니다. 북해산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값도 심상치 않습니다. 영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15일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4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1.58달러, 오른 118.9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도 배럴당 1.06% 06달러 오른 101.8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원유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휘발유 가격은 사상 최고가입니다. 특히 고급 휘발유 가격은 평균 2,219원 20전으로 역대 최고 가격을 경신했고, 보통 휘발유 가격도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유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 언론사 사장단 오찬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기름값도 오르고 걱정스럽다며 허건날 위기다 그랬는데 정말 위기가 끝날 날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한덕수 주미대사가 어제 돌연 사의를 발표했습니다. 갑작스런 사임에 그 배경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죠. 네, 한덕수 주미대사가 어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병재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 대사가 오늘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며 제출한 사표는 적절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수리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사임 배경에 대해서는 달리 아는 바가 없다며 다음 주에 열리는 재외공관장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이임 인사 등을 겸해 오늘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사는 김 장관에게 주미대사로서의 소임을 다했다는 판단에 따라 사임을 표명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 대사는 지난 2009년 2월 16일부터 3년 동안 주미대사로 재직해왔습니다. 그러나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한 한 대사가 내주 초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돌연 사의를 표명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대사는 재외공관장 회의 기간인 24일 기자간담회 일정도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음 주 재외공관장 회의 전까지 후임자가 결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주미대사가 공석인 상태로 회의를 진행하게 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참모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가 체결되고 중요한 업무를 마무리 짓고 나서 쉰다고 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한 대사와 관련된 문제나 갈등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참모는 올해 4.11 총선 출마 선거도 무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조만간 한 대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인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찰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와 또 마찰이 빚자 무리하게는 접근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을 내렸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15일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 형사, 생활안전과장 화상회의를 소집해 전국 일선 경찰서의 학교폭력 담당 기능부서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교사 한 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면서 교단의 반발이 커진 데다 일진의 명단 수집 과정에서 일부 충돌을 빚은 데 따른 것입니다. 경찰이 학교폭력을 최대 현안으로 정한 후 이런 자세성 지침을 공식 하달한 것은 처음입니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권을 침해하거나 연루된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일진의 명단을 파악할 때도 학교와 먼저 충분히 상의해 협조를 이끌어내고 교사들이 명단을 넘겨주지 않으면 주변 첩보 수집 등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라는 지침도 전했습니다. 조직적인 학교폭력 사건을 적발했더라도 일진의 등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는 표현을 되도록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했는데요. 가해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익명성도 철저히 보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교단과 일부 마찰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교권을 존중하고 성인 범죄와 다른 청소년 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더욱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일선에 전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증권부의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슈앤 진단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부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외국인 자금이 9거래일 만에 빠져나갔습니다. 그 때문인지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만에 2000선 아래에서 마감하게 됐는데 어제장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 증시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27포인트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를 재차 뭐 하회한 채 마감을 했는데 2000포인트는 뭐 큰 의미는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등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외국인들이 9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반전을 했고 기관들도 3천억 원 이상 매도 규모를 좀 확대하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수급들은 개인이 4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흡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었던 이 기관들은 금융업종과 화학업종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업종 간 등락률에 있어서 역시 하락업종 그 하락률을 이 증권업종이나 은행, 뭐 화학 이런 기업 이런 그 업종들이 주도를 했는데요. 먼저 강세업종을 정해보면 의료정밀이나 음식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의료정밀 업종은 뭐 소형주 6~7개 종목이 포함된 업종이기 때문에 네. 살펴보지 않겠고 음식료 업종은 오리온과 롯데칠성, CJ제일제당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내수주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그 둔화되면서 이 내수주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현상이 전일 일부 좀 나타난 모습이고 하락 업종을 살펴보는 것이 뭐 전일 시장 분석에서는 오히려 뭐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하락한 업종이 증권 업종입니다. 증권 업종에 우리투자증권이나 HMC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이러한 대표적인 증권사들의 종목이 4% 이상 하락하면서 시장이 조금만 둔화되더라도 상당히 민감하게 그 하락하는 이러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낙폭가대로 이 증권주들은 많이 올랐지만 뭐 급등의 질적 측면은 상당히 좋지 못하다라는 이러한 측면들이 전일 시장에서 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계업종도 하락률 상위에 나타났습니다. SX엔진 같은 종목이 6%대 하락했고 성진지오텍이라든가 두산엔진, 뭐 두산중공업 이러한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이 가장 크게 하락한 SX그룹주들을 보더라도 이 증권업종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이 후발업종, 후발주들에 속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어떤 후발업종, 후발주들로서의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철강금속업종도 동부제철이나 풍산, 뭐 동국제강 뭐 이러한 업종의 후발주들 중심으로 해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나는데요. 이 하락업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되새겨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 업종 후발주들이라든가 혹은 그 후발업종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약하면서 유동성의 힘으로 끌고 온 이러한 업종이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뭐 선발주 중심으로 역시 투자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뭐 보다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특징주들도 몇 종목 살펴보겠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현대홈쇼핑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현대백화점 그리고 최근 인수한 그 한성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고 이 현대홈쇼핑은 2011년에 외형 확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2012년부터는 효율성 위주의 경영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뭐 이런 시각들이 좀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음으로는 GS 리테일인데요. 이 최근에 GS 리테일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일 같은 경우는 더 높은 가격에 기관이 순매수로 반전하면서 그 GS 리테일이 아주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그 기관이 매도하다가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순매수 반전하면서 시장에서 특징적인 상승을 보이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초기에 관심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하이마트 입찰에 대해 불참 이후에 여러 가지 모멘텀, 그러니까 일본의 커다란 모멘텀으로는 뭐 일본의 유통시장이 편의점 중심으로 재편됐었던 이러한 경험적 학습 효과를 감안을 해서 GS 리테일이 주목을 받고 있고, 뭐 대형 할인점이라든가 백화점에 대한 규제 움직임 이러한 부분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뭐 가장 가까운 시일에서는 뭐 가정상비약에 대해서 편의점 판매 예, 부분에 대한 호재,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GS 리테일이 뭐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수주 중에 하나가 지금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한샘인데요. 한샘이 최근에 뭐 이케아의 국내 진출 소식으로 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전일 사상 최고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케아 국내 진출은 아직도 한 2, 3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고. 네. 또 차별화된 정책, 그러니까 고급화 전략이라든가 부업가구 강화, 해외 진출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부각되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영업무역 같은 종목은 5%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서울 YMCA가 노스페이스를 상대로 해서 그 공정위에 고발했다는 소식으로 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이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 현상을 하나만 살펴보겠는데요. 이 특징 현상은 국내에서 찾아보지 않고 네. 해외 증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를,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이 두 개 종목이라 본다면 스타벅스와 애플 컴퓨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애플 컴퓨터의 차트를 화면을 통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화면이 그 애플 컴퓨터의 주봉 차트입니다. 네. 이 주봉 차트인데 2008년 11월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꾸준히 상승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주봉 차트를 보면 이 상승 추세대 상단과 이 하단을 정확하게 이 수평으로 해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꾸준히 상승과 하락을 지금 반복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네. 최근에 애플이 아이패드 3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상승 추세대를 상향 돌파했습니다. 네. 상승 추세대를 상향 돌파하면 단기적으로는 한동안 그 추세를 이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중기 혹은 장기적으로는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 상단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그 확률로서는 뭐 이 하단까지도 깨는. 이 기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이제 하단은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 추세대의 상단을 깨면 나중에는 중장기적으로는 하단까지 깨지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애플 컴퓨터를 중심으로 본다면 상당히 이 기술주 투자에 조심해야 될 뭐 이러한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 살펴봤고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 궁금하실 텐데요. 간밤 미국 경제 지표도 좋았고 그리스 문제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예, 시장이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를 지속을 할 때, 네. 그 회의적인 시각을 갖거나 아니면은 그 두려움을 갖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리스크는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투자자들이 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을 때 더 많이 느끼는데요. 그래서 쉽게 주식을 매도하는 일은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뭐 상당히 위험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그널은 뭐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앞서 뭐 애플 컴퓨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지 테크니컬적으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흥분해 있는 과열권으로 접어드는 이러한 양상들도 일부 종목들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안전한 권역, 흥분되지 않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인데, 그것이 바로 최근에 전일부터 이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뭐 내수주라든가, 네. 아니면 여전히 이 바닥권에서 이제 뭐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는 이 중국 시장과 관련된 뭐 이러한 종목들이라든가, 혹은 최근에 이제 부진했었던 자동차주들, 뭐 이러한 종목들로는 뭐 상대적인 매력이 있는 상태가 아닌가. 만약에 종합주가에서 2000포인트를 뚫고 계속해서 상승해 나간다면 지금까지 상승해왔던 뭐 경기 민감주들, 화학업종이라든가 뭐 커다란 모멘텀이 없던 금융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상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바톤 터치가 내수주나 중국 관련주, 자동차주
뭐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서 향후에 기본적인 상승장 대응은 뭐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나가면 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오늘도 이런 업종들 내수주와 중국 관련주, 자동차주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네, 오늘도 계속해서 네. 뭐 단기적으로는 눈여겨보는 게 좋겠고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월요일 날 제가 소개를 해드린 테마 중에 이 풍력 테마가 있었는데요. 네. 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삼강에멘트라든가 동국SNC, 뭐 태웅 이런 종목들이 뭐 10%에서 20%가량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은 이 중에 삼강에멘트와 이 동국SNC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강에멘트 이 풍력 시장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상 그 육상 풍력은 이미 중고업체의 난립으로 해서 가격이 굉장히 공급이 과잉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이 해상 풍력 시장은 유럽 쪽에 그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과 지지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빠른 성장을 지금 지속을 하고 있는데 국내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이 상강 MNT가 유일하게 해상풍력용 타워 지지대를 제작 납품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상풍력용 타워 지지대는 약 400톤가량 되는데요. 이를 선적하기 위해서는 선박 저반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선박 저반 시설을 국내 경쟁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상강 MNT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주 매출처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외에도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현대중공업, 조선빅3업체의 드릴십 등에 사용되는 이 강간을 현재 독점 납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역시 이 높은 진입장벽으로 독점적인 지위는 당분간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동국SNC인데요. 일본의 주요 풍력 터빈사들을 이 고객으로 확보한 상태에 이 일본 시장에서는 독점적인 상태에 있는데 일본이 이 높은 땅값과 임금 때문에 풍력 타워 제조업체가 일본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동국SNC의 일본 시장에서의 강세는 뭐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 이후에 대체 에너지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풍력 올해 6월 7월부터는 풍력에 집중적으로 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0-40%에 머물던 공장 가동률이 현재 100%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뭐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엔진단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방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